제가 성형수술을 한거 자체가 제가 원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음악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뮤직비디오의 제작비가 얼마를 상상하든. 네, 안녕하세요. 전공가 교양입니다. 오늘은 타쿠아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타쿠아라고 하고요. 전공가 교양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쿠아 유튜브도 구독해주세요. 저희 한 작년쯤이었죠, 벌써? 그렇죠. 네네네. 작년쯤에 헨지클럽 앞에서 봤는데, 길거리에서 뵀죠. 인터뷰 컨텐츠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네. 도움을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서로 돕는 공생의 관계다 이런 생각으로 왔죠. 발전시키는 방향이 있다면, 네네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쭉 이어나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멋있습니다. 네. 이제 타쿠아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화제에 올라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힙겔 지분이 또 있어요. 힙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네. 요즘 성형을 하게 되셨는데, 네. 타쿠아니 인스타도 보고 그런 그냥 단지 성형했어 이게 아니라 뭔가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성형을 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눈이 커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성형을 할 거라고는 꿈도 꾼 적이 없죠. 상상도 못 해봤어요. 네. 성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이 커지고 싶다. 눈이 커지면 되겠다. 그러네요. 네. 눈이 커지고 싶은데 눈이 커지면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거의 바로 했어요. 성형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저도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할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자아 이미지에 좀 더 내가 부합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도 있어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자아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다가간 느낌?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근데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네. 제가 성형수술을 한 거 자체가 제가 원해서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성형수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히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저의 경우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힙합 팬들 중에 아까 말했던 힙겔. 네. 힙겔 바보. 나는 천재. 네. 제가 올렸던 인상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힙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래퍼가 뭔 성형이야? 랩을 잘해야지. 랩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기술 싸움이 시작돼요. 기술 경쟁. 누가 더 잘하는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상향 평준화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기술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 생각에는 표현과 자기 개성 그리고 자기의 철학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물론 요리도 잘하시면 좋지만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주방의 위생, 가게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뭐 재료, 손질, 플레이팅,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요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말할 뿐이지. 근데 래퍼도 사실 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딩, 뭐 비즈니스, 마케팅, 이 랩이라는 음악을 냈을 때 어떤 이 포장들, 예를 들면 뭐 앨범 커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자기의 퍼포먼스, 뭐 철학, 너무 많은 것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랩이나 잘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보통 그 랩, 정확히 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을 할 때는. 네. 근데 그거 하나로 래퍼를 평가하기에는 사실 너무 좁은 기준이고,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꼽자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이에요. 네.
저스디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딱 그 랩? 예. 근데 저스디스님도 보면 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랩을 너무나도 잘하시면서 그 안에 자기의 철학과 생각을 뱉으시는 거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경지에 오는 이런 건가? 그분은 랩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마스터? 도인이에요. 도인? 제 생각에. 거의 인간이 아닌 수준으로 랩을 하시는 분인데, 네. 그 정도까지 잘해버리면 당연히 의미가 있죠. 네. 그거 자체로도. 근데 저스디스님은 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저스디스님의 철학과 생각, 그 사유가 있잖아요. 래퍼가 랩을 잘해야 된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래퍼가 랩을 잘해야 된다. 제가 래퍼로서 들을 땐 어떤 느낌이냐면 그 리스너 중에 어떤 분이 PC방 알바해요. 네. 근데 내가 그분한테 가서 야 PC방 알바면 세계 1위 정도로 PC방 알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물론 그렇게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강요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뭐 타코의 성형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것들이 너 래퍼인데 왜 그런 거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많이 변화했고 그렇죠. 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타코아는 타코아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다. 맞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런 류에 있어서 타코의 성형이라든지 현대 래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전략이라고도 네. 볼 수 있고 네. 그 시대 변화의 어떤 아이콘?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어쩌다 보니 네. 그렇게 된 그쵸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반응도 사실 꽤 뜨거워요. 어 맞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나쁜 반응이 훨씬 적어요. 네 그러면은 쇼미더머니 이후에 요즘에는 이제 음악적인 활동이나 행보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쇼미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근데 좋은 쪽도 있고 안 좋은 쪽도 있어요, 사실. 아, 네. 근데 제가 쇼미를 하고 느낀 거는 일단 하나는 저는 어떻게 보면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음악을 그러니까 힙합이란 힙합의 팬이기도 하고 음악을 보통 사람 이상으로 많이 듣는 매니아거든요. 거의 근데 매니아 중에서도 좀 미친 사람이죠, 거의. 네. 사실은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매니아와 대중의 간극이라는 걸 사실 크게 느꼈고 근데 그 대중분들이 뒤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사실 제가 특이한 거죠, 저 같은 경우가. 근데 이런 느낌이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이제 힙합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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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봐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거를 시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힙합, 그 다음 거? 네. 그러니까 내가 봐왔던 거에서 여기를 이제 나는 시도하고 싶은데 네. 대중분들은 아직 그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내가 이거를 하려면 이거를 하면서 이거에 맞게 이분들한테 맞춰서 설득력을 줘야 되는 게 맞지, 맞는데 네. 그게 조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벌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이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도 그 자체로 행복했어요. 네. 이거를 만들고 뭔가 해낸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는데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이게 한순간에 직업이 되다 보니까 이 음악이라는 거를 이런 것 같아요. 직업, 내가 예를 들어서 래퍼 뭐 아니면 가수 음악을 취미가 아니라 직업으로 전환됐을 때 이걸 직업으로 대하면 진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이지만 취미처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게 음악을 계속하는 거.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 끝나고 그런 방황의 시기를 많이 겪었죠.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랩을 하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랩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나와 어떤 같은 정도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이 정말 적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거에 너무 집중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렵네요.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한동안 음악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재미가 없어서 좀 안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튜브나 트위치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 트위치, 틱톡 뭐 다른 곳에 열정을 쏟으니까 오히려 이쪽도 좀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 촬영 기준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타카프리오라는 음악이 나오고요. 네. 싱글 앨범이고 피처링 퀴나사비 프로듀싱 랩탑보이보이 퓨처리스틱스 해보고요.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이게 이 음악은 랩싱잉이라고 하죠. 보통 그 멜로디가 들어간 랩인데 제가 이런 장르를 사실 처음 도전해봐요. 오토튠을 넣는 것도 거의 처음인데 근데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니까 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했고 이야기 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랩 스킬적인 표현을 중시했어요. 전 지금까지 뭔가 듣는 재미가 있죠. 네네네네네. 근데 좀 더 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타카프리오가 좀 그러니까 내 얼굴이 바뀌면서 내면도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고 좀 되게 진지한 내용이고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내용이에요. 네. 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도 나오는데 뮤직비디오는 좀 더 늦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저랑 트릴랑에 그리고 캐치네즈 이렇게 세 명이서 찍었어요. 네. 근데 이 뮤직비디오의 제작비가 얼마를 상상하든 그거의 10분의 1보다 작을 거예요. 아 진짜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근데 10분의 1보다 작지만 한국에서 이런 뮤비는 없었다. 1억을 들여도 이 뮤비는 못 만들어요. 그쵸. 그 팀이 작으면 아니면 품이 적게 되면 들수록 퀄리티가 낮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시도가 창의적이어지는 맞아요. 그런 시대니까 아 뮤비도 좀 기대됩니다.